삼촌은 상하이, 이상훈 TV의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자, 오늘 어떤 거 할 거냐? 용잡을 할 겁니다. 용잡을 1탄 메트로 왕국 K캅스 보여드렸는데 또 반응들이 어마무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폭발적인 성원에 힘입어 저번에 예고해드렸던 대로 슈퍼 빌드 타이거를 일단은 가져와 봤는데 사실 이것만 그냥 하면 짧을 것 같아요, 컨텐츠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웬만해서는 뭐 하나씩은 안 보여드리잖아요. 쭉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얘도 좀 짝을 찾는 동안에 시간을 조금 주세요. K캅스의 다른 멤버나 아니면 얘랑 조금 같이 할 만한 게 생기면 그때 하도록 하고요.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구미를 당길 만한 추억의 용자물 시리즈를 가져와 봤습니다. 제 추억이기도 하고요. 바로 전설의 용사 다강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가장 재밌게 봤던 만화 영화일 뿐만 아니라 제가 진짜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까지 가지고 놀던 제품들 위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와, 저거까지 있었다고? 보여드릴게요. 먼저 주인공 다강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짠, 짜라잔. 와, 이게 지금 경찰차 다강인데 경찰 마크도 없네요. 여기 스티커도 없고요. 아마 자세히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손때가 어마어마하게 묻은 뭐 그런 제품들입니다. 거의 뭐 아이보리 색깔이에요. 제가 갖고 놀던 거라서 실제 제가 초등학교 때 갖고 놀던 장난감이에요. 추억이 엄청나겠죠. 정확하게 따지자면은 뭐 한 25년 가까이 된 그런 장난감 되겠습니다. 기체 설명을 해드리자면 얘는 아스파이터, 얘는 아스라이너, 그리고 얘는 다간입니다. 뭐 사라지고 없는 게 많습니다. 특히 이 아스파이터는 뭐 난리가 아닙니다. 원래 여기에 아스발칸이라고 기관총 두 개가 여기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예, 잃어버렸어요. 없고요. 그리고 여기에 위에 날개가 있어야 되는데 예, 그건 역시도 없습니다. 하지만 제 추억의 장난감이니까 예쁘게 봐주시고요. 다간 일단 한번 변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신! 팔 올리고 다리 내려주고 어깨 내려주고 끝. 힘이 없어가지고 네, 앞으로 살짝 좀 기울여지면 예선은 돼요. 물론 다리는 떨어지지 않고 이게 거의 끝입니다만 저에게는 뭐 어릴 때 굉장한 영웅이었습니다. 다간. 다행히 이 가슴팍에는 이게 있네요. 별이. 저는 갖고 있지 않았었는데 옛날에 주인공 아우 이름도 가물가물하네요. 조정기가 있어요. 커맨더 명령기. 그거 너무 갖고 싶었는데 그게 이제 키면은 열리고 책갈피처럼 돼 있긴 하는데 막 그거 못 가졌죠. 예. 옛날 추억이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얘네 세대가 합체해가지고요 수송기처럼 멋있게 합체가 돼요. 자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가 지금 보면 조금 달라요. 여기는 이렇게 뾰족 나온 부분이 있고 여기는 살짝 이렇게 홈이 파인 부분인데 여기에다가 이걸 이렇게 열어주고 이렇게 해주면 여기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얘도 이렇게 한번 올려줘야 돼요. 그래야지 기차가 들어가죠. 거기다가 이 홈이 하나 보일 거예요. 홈에다가 얘를 이렇게 꽂아줍니다. 이렇게 해주고 여기에 다간을 딱 올려주고 받아주면 끝! 캐논도 없고 날개가 없어서 조금 뭐 썰렁하긴 한데 그래도 그 당시에 이거 진짜 재밌게 가지고 놀았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대망의 합체해볼까요? 다간 X로 합체! 이때는 옛날엔 진짜 이렇게 갖고 놀았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날아가면 다리를 촥! 끝까지 딱 당겨주고 얘를 오 아직 여기는 뻑뻑하다 삐걱삐걱 소리 납니다. 아우 힘내라. 그래서 여기서 얘를 열어줘요. 그러면 일단은 하체 완성. 상체도 누가 봐도 지금 로봇처럼 생겼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얘를 집어 올려주고 여기를 뒤집어주면 주먹이 나와주죠. 이렇게 들어 올려서 준비가 됐으면 다간을 어! 그래서 이렇게 스탑. 요렇게 아까 네모나게 각지게 만들어주고 요 홈에 꽂아줍니다. 꽂아주고요. 얘가 여기에 촥 들어간답니다. 일단 여기 홈파진에다가 여기다 꽂아주고 얘를 닫아줍니다. 그리고 대망의 삐디딩 하면서 나오면 완성이 됩니다. 여기서 원래 이걸 이렇게 해서 다간 X 할 때 이거 이렇게 딱 내려가면 여기 날개가 촥 펼쳐지면서 X표가 되거든요. 요거 좀 CG로 해주세요. 다간 X 짠! 제가 가지고 있는
정말 가장 오래된 장난감이라고 할 수 있죠. 다간인데요. 보시면은 이게 뿔도 저기 지금 위에 뿔 6개 중에 2개 부러져 있고, 이것도 제 기억으로는 이게 하나 부러져가지고 이쪽도 제가 이렇게 부러뜨린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얘는 이게 부러진 느낌이 있고 얘는 약간 칼로 그은 느낌이 있어요. 어릴 때 양쪽 맞춘다고. 어릴 땐 그렇게 짝짝이가 싫었나 몰라. 여기 이제 어스캐논을 이렇게 딱 꽂으면 그게 이제 완성인데, 원래 여기 칼도 하나 있는데, 그쵸? 지구 이렇게 모양이 그려있는 칼, 그것도 다 잃어버렸고 진작에. 아쉽지만 그래도 저에게는 뭐 굉장히 추억이 있는 그런 장난감입니다. 이걸 이렇게 열어주면, 야 이거 뭐라 그러나요 이거를, 블래스터 뭐 이렇게 뭐 했었던 것 같은데. 와, 이 다간 사실 너무 갖고 싶었는데 억지로 이제 사실은 좀 힘들게 샀어요. 힘들게 사서 카옹까지는 못 샀어요. 카옹 어릴 때. 그래서 나이 먹고 지금 37살에 카옹을 샀습니다 여러분. 보여드릴까요? 미개봉은 아니에요. 지금 개봉이지만 전동 파워, 전동 메카로 무기가 작동된다. 라이온이 걷는데요. 그레이트 다간 GX로 변신을 한다. 다간 X와 카옹이 합체해서 로봇과 사자 이렇게 변신된다는 것도 이렇게 보여주죠. 그 당시에는 전동기믹이 있다라는 거에 뭐 깜짝 놀랐었는데, 1분간 6,000발의 플라즈마 에너지탄을 발사하는 초강력 기관총이래요 이게. 자, 그리고 얘는 뭐 어떻게 해요? 서울시 10만도의 플라즈마 빔을 발사하는 초대형 광자포. 말은 뭐 누가 보든 다 지어내면 뭐 다 하죠. 자, 요거를 열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카옹이 나오게 됩니다. 자, 다간 살짝 옆에 있어주고요. 이거는 제가 최근에 미개봉까지는 아니지만 개봉 미품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합니다. 지금 제가 20몇 년을 가지고 있었던 이 다간과는 좀 비교되게 색깔이 좀 깔끔하죠, 그쵸? 자, 오! 얼굴이 잠깐 보이네요. 정말 어릴 때 너무 갖고 싶었는데 최근에 비싼 돈 주고 샀네요. 가장 훌륭한 기믹이 뭐냐면, 여기 건전지가 AA 건전지 4개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얘가 걷는데요. 아까 봤죠? 라이언이 걷는다. 진짜 걸을까 한번 열어볼까요? 여기 지금 요 버튼을 이렇게 당기면 움직인다고 합니다. 설마 소리 나는 것까지 만든 내가 이거 꽂고는 안 해봤거든요. 야, 이게 뭐야? 20몇 년 전에 이거 걷게 만든, 조이드 외에는 이거 이렇게 걷는 용접을 못 봤습니다. 여기를 떼보면 열었을 때 얘가 돌아가요, 얘가. 그래서 이걸 이제 걷게 만드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여기서 로봇으로 한번 변신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기관총들. 얘가 G캐논이고 얘가 G발칸이에요. 이 두 개 이렇게 막 합체도 하고 막 그러죠, 그쵸? 요거 일단 두고, 꼬리 이제 필요 없으니까 꼬리 떼버리고요. 그때 K캅스도 그랬지만은 얘가 이제 제이데커 느낌이라면 얘는 약간 듀크파이어 느낌이에요, 그쵸? 이렇게 올려주고 이렇게 닫아주면 일단은 이렇게 요거 내려주면 발이겠죠? 이런 식으로. 와, 이렇게 하면 팔이 나갔고요. 이렇게 얘를 살짝 올려주고요. 얘를 양쪽에 붙여줘야죠. 어릴 때 이거 진짜 갖고 싶었었는데, 카오. 가! 옹! 와! 나! 소드입니다. G 발칸을 여기에 이제 꽂아줍니다. 꽂을 때 되게 신기한 거는 얘도, 봐봐요. 돌죠? 돌기 때문에 요거를 여기다가 꽂아주는 거야. G 캐논도 여기에 탁! 90도로! 여기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 돌아간다! 섭씨 10만도의 플라즈마 빔을 발사하고 초당 6,000발을 발사하는 G 캐논과 G 발칸입니다. 좀 많이 시끄럽다 근데. 자, 이렇게 해서 그레이트 다간 GX를 합체할 준비는 완료됐습니다. 다간 X와 카옹 합체하라! 명령기, 아우 갖고 싶다. 짜! 하면 어떻게 해요? 또 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얘가 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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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를 떼고 이렇게 다 뗍니다. 이렇게 하면 발이 하나 완성됩니다. 어릴 때는 그레이트 다간 GX 합체를 못해가지고 이 다간만 가지고 맨날 합체하는 막 상상하고 놀았었거든요. 지금은 제가 직접 이거를 또 가지게 되네요. 또 동심으로 돌아간 느낌도 좀 있습니다. 이렇게 꽂아주죠. 이렇게 해줬고요. 여기에 얘는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렇게 해주고 얘를 이렇게 90도로 꺾어주면 여기에 지금 그레이트 다간 GX의 얼굴이 있죠. 얼굴을 살짝 이렇게 올려줍니다. 그리고 얘가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씌우면 돼요. 씌울 때 어떻게 한다? 얘를 이렇게 좀 내려줍니다.
카옹은 약간 좀 새 건데 제 다간이 버티질 못하고 있네요 지금. 조금만 힘내줘. 자, 딱 맞아요. 딱 맞고 여기서 얘를 일단 벌려주고 삐삐삐삐 하면서 여기 탁 여기 구멍들이 다 헐렁헐렁 해야지. 빠지는데 좀 안쓰럽네요. 딱 잡을 수가 있을 텐데. 그레이트 다간 GX입니다. 네, 이렇게 되고 뒤에는 옆에는 이런 모습. 와, 뒤에 뭐 등짐을 많이 졌어요. 날개가 없어서 계속 조금 아쉽긴 한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여기 요거 열어서 총들을 두 개를 합체시킬 수가 있습니다. 두 개를 합체를 시켜서 쥐버들을 여기다가 딱 돌려주고 위에 보시면 여기도 뭐 하나가 꽂을 수 있게 되어 있죠. 카옹이 뭔가 일을 많이 해요. 자, 이렇게 해서 그레이트 다간 GX 뒤에 여기 카옹의 벨트 부분을 올려주면 지금 움직이죠? 어마어마한 무기가 되겠죠? 나 때는 진짜 이거 하나 있으면 진짜 무적이었어요. 예. 카운까지는 갖고 싶었지만 다간까지만 샀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 녀석들 때문이죠. 세이버 편대! 스카이 세이버입니다! 아우, 얘들 다 괜찮니? 사실 그래요. 여러분들 혹시 세상에 이런 일 보셨으면 뭐 아실 수도 있겠지만 이 친구들이 제가 초등학교 6학년 크리스마스 이브 때 샀던 장난감이에요. 엄마 아버지를 많이 졸라서 샀던 장난감인데 다간을 사고 이 친구도 너무 갖고 싶었던 거죠. 아버지가 그때 이제 교통사고를 조금 크게 당하셔가지고 총 한 2년을 원래 병원에 입원해 계셨으니까 철없이 제가 이거를 아버지한테 사달라고 많이 졸랐죠. 엄마랑 그 병원 앞에 가서 영주에 있는 기독교 병원이 있어요. 기독교 병원 앞에 있는 문방구에 가서 이거를 그 당시에 한 21,000원? 뭐 24,000원 정도 주고 샀던 것 같아요. 얘들 생각하면은 그때 생각도 많이 나고 참 철이 없었다 이런 생각도 많이 납니다. 이거를 아직도 우리 어머니가 버리지 않고 네, 가지고 계셔가지고 처음에 이거 열어보는 순간 좀 울컥했어요. 뭐 많이 망가져 있습니다. 여기는 팔인데 얘가 지금 하나가 팔이 부러져 있고요. 셔틀 세이버 얘도 지금 위에 꼭지가 하나 없죠. 얘 날개가. 그래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이버 편대 스카이 세이버고요. 사실 여기서 하나가 더 있으면 이제 포크 세이버까지 하나 더 있어서 페가서스 세이버가 될 수 있는데 페가서스도 못 샀어요. 네. 이것만 있으면은 아, 다간 풀 세트인데 혹시나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좀 포크 세이버 싸게 주실 분 있으면 좀 파세요. 스카이 세이버는 제트 세이버, 점보 세이버, 셔틀 세이버가 합체하는 제품입니다. 디테일하게 보여드리면 여기 리더입니다. 제트 세이버, 제트기예요. 네, 비행기 바퀴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뭐 바퀴 이렇게 접힐 수 있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점보 세이버 비행기랑 사실은 제트기랑 너무 크기 차이가 그쵸? 만하니까 맞진 않아요. 이거 비행기 여기 지금 뭐 200명 타는데 여기 지금 한 명 타는 거랑 지금 크기가 뭐 똑같으니까 아무튼 그래도 여기 보시면 스카이 세이버의 스티커 다 제가 붙인 거겠죠? 점보 세이버라고 써있네요. 거의 이거는 뭐 아이보리색을 넘어서 뭐 누렇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셔틀 세이버 네, 무지에서 이렇게 아 얘가 없으니까 좀 안 예쁘네요.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바퀴를 이렇게 접어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얘들을 각각 변신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트 세이버부터 제트 세이버 여기 지금 뭐 방패 모양이십니다. 얘를 떼주고요 돌려주고요 얘를 앞으로 모아주고 얘를 옆에다 방패를 딱 달아주면 사실은 개인적으로 얘를 제일 좋아했어요. 네. 전보 세이버 여기 얼굴이 예, 갈라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얼굴이 나옵니다. 뭐 이너 이런 거 아닙니다. 이거 뭐 물고기 아니에요. 그래서 얘 올려주고 얘를 접어주고요. 다리를 쭉 빼주고 돌려주고 이렇게 돌려주고 얘를 이렇게 해주고 접어주고 얘도 이렇게 돌려서 돌려주고 접어주고 그래서 용감하게 싸우는 우리 점보 세이버 셔틀 세이버 마찬가지입니다. 다 느낌이 비슷할 것 같지만 얘는 여기 갈라지는 건 똑같아요. 근데 얘가 어우 여기까지 갈라지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얘를 들어주고요. 이렇게 돌려주고요. 얘도 들어주고요. 이렇게 돌려주고요. 다리가 나오죠? 그리고 일어나라 하면 쫙! 용자여 일어나라 해서 일어나고 뒤로 이렇게 여기를 돌려주고 그리고 여기를 싹! 돌려주면 와, 멋있는 셔틀 세이버가 나옵니다. 여기를 들어주면 고개를 옆, 고개에서 옆으로 삐딱하게 나오죠. 그러면 바로 셔틀 세이버 되겠습니다. 다리가 살짝 벌어져요. 야 멋있습니다. 세이버 편대 여기에 호크 세이버가 있었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셋이 합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이버 편대 합체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다시 모아서 다리를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돌리고요 돌려서 이렇게 접어주고 내려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면 다리가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가 평평해서 다리 꽂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를 한번 이렇게 돌려서 다시 넣어주면 다 홈이 나와요. 이렇게 다리를 갈라주고요. 이 점보 세이버는 다시 몸체가 되는데요. 이걸 떼주고 얘를 들어서 꽂아주고 얘는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으로 설치해서 얘를 이렇게 합체를 해주면 이렇게 돼 있고, 얘를 좀 내려줍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가 이렇게 옆구리 쪽으로 되는 거예요. 제트 세이버의 방패를 여기에 꽂아주면 상체까지 다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서 제트 세이버를 이렇게 해서 팔을 꼬매주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거를 이렇게 팍 올려주고 돌을 돌려주면 저 주먹이 나오죠. 합체 딱 합체해주고 꺾어 내려줍니다. 자, 고개를 들어라 용자여 탁 해주면 스카이 세이버. 이야 멋있다. 얘도 제트 세이버의 칼, 뭐 점보 세이버의 팔, 셔틀 세이버의 뭐 창, 뭐 이런 것들 세 개 합치면 또 큰 무기가 됐었는데 걔도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자, 스카이 세이버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진짜 오래된 거예요. 지금 막 덜렁덜렁하고. 네. 가장 어떻게 보면 좀 역사, 이상훈의 역사가 있는 피규어를 보여드렸네요. 여기서 끝이면 뭐 이상훈 TV가 아닙니다. 다간이 가운데 딱 있으면 좌 스카이 세이버 우 랜드 바이슨이었었거든요. 빅 랜더, 마하 랜더, 터보 랜더, 드릴 랜더 합체를 해서 랜드 바이슨이 되는 겁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세븐 체인저도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20몇 년 된 거예요. 우리에게는 뭐 꿈과 뭐 희망, 우상이었습니다.